먼저 윤석 대표님께서 저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대표님께서 지금 모두 말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기대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저에 대해서 미련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점 제가 겸허히 성찰하고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소임, 소명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사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또 법무부 이런 법무부들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의당 그 의원회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당직자분들, 당원들 분들께 제가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요. 저에게 일정한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서 검찰개혁 포함해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보양하는 이런 점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